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국내 선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산파산부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선도해운에 대해 25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경매 절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창립 13년째를 맞은 선도해운은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적자 경영을 이어오다 결국 법정관리 행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3억 원 가량 웃도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로써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선사는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보 인터내셔널 쇼핑이 2월에, 삼선 로직스가 7월에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TCT 마리타임이 법정 관리 신청서를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KSG뉴스 이은지입니다.